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 내내 저희가 좀 이야기를 다뤘던 것이 뭐 G20 정상회의에서나 G7 정상회의에서나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나 이 러시아와 이 대립 가격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알력 다툼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뭐 아직은 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지금 격변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지금 특히 중요한 게 터키하고 스웨덴, 터키가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것을 그 승인을 동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터키가 굉장히 그걸 반대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은 것 같다고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미국에서 의회에서 F-16에 대한 구매를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업그레이드 돼 있는 터키 버전의 F-16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서 아마 배치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주둔 병력을 이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지금 늘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게 주동 미군이 보통 한 7만 이상 지금 주둔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만 명 정도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즉 우리나라 현재 주한 미군이 2만 3,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인원이 지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폴란드라든가 그 주변 이런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병력 즉 쉽게 얘기해서 앞단에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병력들이 더 강화가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이 중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커지고 있고 뭔가 감정의 골이 상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에 눈치를 봐야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뭐 대서양 뭐 바닷물은 한 방울도 구경도 못하는데 나토회의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는 상당히 좀 그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왔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이런 그 나토의 확장에 굉장히 반발해가지고서는 유럽으로 공급받은 원유를 인도나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6월 쪽으로 봤을 때 1월, 6월 인도의 하루 평균 그 일산으로 해가지고서는 거의 한 100에서 120만 배럴 정도 되는 원유를 이제 그 수출해가지고 이거를 북해로 해가지고 그 북극 쪽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지금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추적이 되지 않았던 그 원유의 그 수출 물량이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1990년대에 그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세계화 시대로 우리가 돌입을 그쵸.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계화가 거의 한 30년 정도가 지속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원과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 인재들이 무한하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유동으로 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이제는 그 시대가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또 중간에 끼어 있었던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여기 그 나왔던 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하고 가장 비슷하냐 하면은 1200년대 당시에 원나라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패스트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 교초라고 불렀던 그 지폐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신용장 아니면은 그 어음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초 기반의 경제가 그때 초인플레이션으로 붕괴를 해버렸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원이 망하고 명이 이제 명나라가 들어섰는데 이게 현대 금융위기와 상당히 지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하나의 그 반면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세계화 시대는 사실상 이제 종말을 맞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무한한 그 자원과 자본, 그 다음 인재의 그 이동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야말로 그
병목 현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현재도 공급망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하고 자본과 인재는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물을 그만큼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또 여기 이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경제 질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전에 했던 그 냉전 시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다극화된 네. 그런 그 새로운 경제 질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그게 나타날지는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에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었던 이 세계와 무한한 이동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의 시대는 이제는 좀 접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세계 경제나 세계 사회가 또 펼쳐질지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김성규 소장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또 투자 힌트를 얻어보면 좋겠죠.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전략가들은 시장에 대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입니다. 그레이엄 세커인데 투자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Equity Markets Tend To. 시장은 실적 추정치 수정 2에서 3주 전에 하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아직 수익 추정치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전략가들은 하방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추정 EPS 변화 수치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반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3분기와 4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에 큰 점수를 줬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역사적으로 상반기에 가장 좋지 않은 하락세를 맞이한 S&P 500 지수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오늘 셀럽의 이야기, 닥터 둠이라고 불리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오게 되면 50%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분히 그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S&P 500을 먼저 보시자면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이면 지금 현재 그 3600선하고 그다음에 3,900선 사이 딱 중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900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에 비해서 또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3,300, 3,400선까지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즉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 3,400선까지는 어느 정도 무너져야지만 즉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자리, 즉 이 자리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지 않을까, 즉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즉 3,600에서 3,900까지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이슈,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는 충분히 이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곡점인 상황에서 시장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건 50% 하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현재 박스권에서 유지를 해줄 것인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또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주식 시장도 불안하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세바뱅크의 책임자인 이브스 롱챔프가 CNBC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바로 세바뱅크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The crypto price crash, 가상화폐 가격 폭락은 해당 업계의 레버리지가 높다는 특성을 노출시켰고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유동성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업계의 디레버리징이 끝났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유동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갈게요. 자, 다음은 또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암호화폐 오늘 또 비트코인이 18,80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만 선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EU 쪽에서는 또 뭔가 암호화폐를 새로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 상당히 그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그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DeFi를 추구하는 이 얘네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없어지게 놔둘 것이냐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가 지금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두자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니까는 그 실제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업체들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그쵸. 즉 규제를 규제 그 족쇄를 걸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가 이 한 패가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거의 저는 이제는 소멸이냐 아니냐 이제 거의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실물 기반으로 가지 않는 어떠한 투자 자산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번에 한번 더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경고의 사인을 주셨으니까요. 김성규 소장님이.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비트와이즈나 그레이스케일 쪽의 ETF는 결국에는 SEC에서 승인을 또 보류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시티은행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70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 분석가입니다. 존 멀피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The dominance,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 안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은 끝났다고 봅니다. 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시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더 많은 자본을 끌어와서 다른 전통 완성 업체들이 들어올 기회를 shut the door,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하지 못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는 느린 속도로 제품들을 소개했고 doesn't have a full portfolio.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다른 제조사들에게 가버렸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전기차를 멋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더불어서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뭐 GM, 포드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도 잘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악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거버넌스 문제, 특히 이제 그 우리 머스크 사장님 그 네. 굉장히 말이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 회사의 부분만 얘기하자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는 아까 도미넌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의 도미넌스에서 이제 수피리어리티 쉽게 해서 우위 정도로 해가지고 한 단계 급이 낮아졌다라는 것. 즉 이제는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산 마테오 오피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하이엔드 서비스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이었는데 네. 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은 더 이상은 이제 뭔가를 더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상을 부정적 인상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테슬라에 대한 그 밸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일단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GM하고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전기차 특히 미국인들 취향
시장에 맞는 그 픽업트럭이 그렇죠. 네. 전기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가의 이런 유가, 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결국은 전기 픽업트럭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우선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의견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앞으로의 추이나 평가들의 흐름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셀럽은 마레츠까지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